9천 원에 버린 양심입니다. 자, 택시비 먹튀를 한 승객이 남긴 기막힌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. 제가 현금 갖고 내려올게요. 하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 몰라 해버리니까 아니에요. 저는 아니에요. 저 얼굴 보세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서 우회전이에요. 저희 집 4층. 그런 분들이 더 그래요. 아니야. 그래서 그런 거. 더 그래요. 죄송해요. 갔다 올게요. 여기 계세요. 아니야, 약간 콧소리 내면서. 아, 보통 저럴 땐 말이죠, 이 기자, 휴대전화를 맡기든 뭐 이런저런 귀중품을 맡겨놓고 가는데 내 얼굴 보세요 하면서 기다리. 뭐 연예인이었어요? 글쎄요,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. 저게 지난 7일 서울 역삼동에서 발생한 택시비 먹튀 사건인데요.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. 이 택시기사가 강남 신사역 1번 출구 인근의 클럽에서 저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. 그렇게 역삼동까지 이동해서 요금 9천 원이 나왔는데요. 이 승객이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불러줬는데 이 승객이 이체가 안 된다면서 집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기사님이 약간 이것 좀 이런 일이 좀 많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난처한 오셨겠죠. 기색을 보였더니요. 이 승객이 들으셨다시피 제 얼굴 좀 보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라고 하면서 본인 집 4층이다. 이렇게 방향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. 하는 수 없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믿고 25분을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승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이 피해 택시기사는요. 제보 영상 보내면서 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믿어달라면서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무섭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. 자, 이 제보를 해주신 택시 기사님은 물론이고 이 택시 운전하시는 다른 기사님들도 이런 일이 정말 부지기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요금을 받아내 보겠다고 쫓아다녀 봐야 손해가 더 크니 에이 그냥 재수 옴 붙었다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단 말이죠.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. 그러니까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,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,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금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은 법은 현재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사실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갖다 허비하는 것 자체가 이 그 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블랙박스에 대놓고 자기 얼굴 막 이렇게 그 했잖아요. 저렇게 예. 원한다면 한번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본인이 원했으니까. 네. 본인이 원했잖아요. 뭐 마음은 굴뚝인데. 제 얼굴 한번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. 그래서 작은 속임수로 인생을 갖다가 얍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은 그거는 뭐 현실 같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